고통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 운동할 때 흔히 듣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외 동영상에서 엄청난 중량으로 이를 악물며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보디빌더를 보며 운동 동기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트롱맨으로 유명한 비욘스는 리프팅에서 실패 지점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주 아주 큰 실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성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대회장일 뿐이며 결코 훈련 중에 실패 지점에 도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훈련 중에 한 번도 실패 지점에 도달한 적이 없으며 항상 여분의 힘을 남겨둔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요인에서 찾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훈련 중에 실패 지점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무게를 결코 들 수 없을 것 같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며 결국 자신감을 박살내버린다고 밝혔습니다. 실패 지점을 경험하지 않아야 다음번에는 그 무게를 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RM 측정 같은 이벤트도 절대 빈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보디빌더가 아닌 파워리프터의 말이긴 하지만 리프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보디빌딩에서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빌딩에서는 실패 지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스트렝스 컨디셔닝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1RM 80% 중량으로 한 그룹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도록 하였고 다른 그룹은 실패 지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평균 반복수가 첫째 그룹은 12.4, 둘째 그룹은 6.7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사이즈는 첫째 그룹이 8.1%, 둘째 그룹이 7.7% 증가하여 실패 지점까지 운동한 그룹이 미세하게 우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실패 지점까지 가는 운동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이익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즉, 적은 반복수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반복수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연구진들이 주목한 점은 바로 실패 지점 운동의 부정적 효과입니다. 첫째, 실패 지점 운동은 말초 신경계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운동 강도를 급격하게 하락시킨다는 것입니다. 둘째, 호르몬 반응의 변화인데 실패 지점 운동은 장기적으로 아나볼릭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카타볼릭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실패 지점 운동은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하여 운동의 잠재적 이득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셀프 사보타지인 셈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놀드의 트레이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놀드 훈련법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본 사람은 그의 믿을 수 없는 운동 볼륨에 손을 듭니다. 신체 부위를 쪼개어 일주일에 6일 훈련하고 거기에 더해 더블 스플릿으로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훈련하여 일주일에 10번씩 훈련하는 미친 운동 볼륨에 놀라고 그리고 도대체 이런 운동 볼륨에서 어떻게 회복을 했는지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더블 스플릿은 다리를 예로 들면 오전에는 큰 근육인 대퇴근을 운동하고 오후에는 작은 근육인 햄스트링을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놀드의 엄청난 운동 볼륨에만 집중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놀드의 각각의 세트가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되었는가입니다. 아놀드는 그의 저서에서 실패 지점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아놀드의 세트도 매우 강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대회 준비를 하면서 촬영된 영상이며 심지어 이 영상에서마저도 아놀드가 세트를 수행할 때 실패 지점에 도달하는 영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오프 시즌에는 훨씬 더 마일드한 세트로 일주일에 몇 번만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즉, 1년 동안 운동 볼륨이 주기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물론 아놀드가 훈련을 쉽게 했다거나 고강도 훈련을 회피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의 세트는 실패 지점에는 절대 도달하지 않고 바로 직전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실 몇몇을 제외하고는 60-70년대 대부분의 프로들은 엄청난 고볼륨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을 완벽하게 하며 멋진 몸을 만들었습니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스테로이드를 거론하지만 논점에서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이 실패 지점 운동을 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프로들은 세트를 실패 지점 바로 직전에서 멈추었습니다. 신체를 번아웃에 빠지지 않게 전략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더 많은 운동 볼륨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아놀드의 경쟁자 중 한 명이자 아놀드보다 더 많은 운동 볼륨으로 유명한 세르지 누브레이의 경우 30초에서 60초간의 짧은 휴식으로 기본적으로 30에서 40세트를 수행하였고 때로는 50세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세르지는 벤치프레스를 225kg을 들 수 있었지만 그가 루틴에 사용한 중량은 70에서 100kg이었습니다. 또한 아놀드의 트레이닝 파트너였던 프랑코 콜럼브의 경우 165cm에 불과하였지만
1977년 월드 스트롱맨 대회에서 5위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스트렝스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등운동의 주력이었던 와이드 그립풀업을 최소한 10개씩 10세트, 때로는 20세트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가도록 훈련하였다면 200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세트보다 더 많은 세트를 수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세트를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통제함으로써 운동 볼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노틸러스 기구의 개발자인 나서 존스로부터 마이크 멘처, 도리안 예이츠로 이어지는 그룹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운동 볼륨보다는 운동 강도를 중시하는 그룹인데 실패 지점에 도달하기만 하면 낮은 볼륨, 심지어는 한 세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할까, 아니면 얼마나 강하게 운동할까,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낮은 볼륨으로 실패 지점까지 가는 운동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놀드의 운동법대로 많은 운동 볼륨 방식을 택한다면 실패 지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부상 없이 보디빌딩을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아놀드, 세르지, 콜럼브 등 실패 지점을 통제하며 운동했던 이들 대부분은 은퇴한 뒤에도 큰 부상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놀드의 방식을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패 지점을 통제하여 다음 운동에 피로도 없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초급자의 경우 실패 지점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 찾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경험 많은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영상의 보디빌더들이 극한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영상을 보고 역시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는 맹목적 믿음으로 운동 때마다 근육을 털어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다음 운동, 다음 세션에 쓸 수 있는 힘을 근육에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리하니의 유명한 명언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극하되 절대로 폭파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